오늘도 정말 추웠습니다. 시원하게 무 넣고 어묵국 끓여볼게요. 춥잖아요? 무, 대파, 청양고추, 양파를 잘라줍니다. 멸치 육수 없이 채소를 끓일게요. 썰어놓은 재료와 물 넣고 끓여줍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들어있는 종합어묵. 긴 어묵은 그냥 넣을지 자를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사각어묵은 볶을지 끓일지 또 고민을 합니다. 긴 어묵도 먹기 편하게 잘라줍니다. 이만큼은 어묵 반찬 만들려고 남겼어요. 물이 끓으면 어묵을 넣어줍니다. 냉장고에 떡국떡도 있어서 넣었습니다. 물떡이 먹고 싶었거든요. 멸치 액젓 한 숟가락, 조미료 조금, 소금 조금 넣고 푹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으면 중불로 줄이고 오래 끓여주세요. 어묵이 통통해질 정도로 끓여주면 됩니다. 국물이 정말 뽀얘요. 맛있겠죠? 여러분, 어묵국 나왔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에요. 이번 주 주메뉴는 고등어 무조림이었습니다. 저의 365일 반찬 걱정 없는 책에 무조림, 고등어 무조림 여기 있네요. 오늘은 고등어 두 마리 사용할게요. 무도 넉넉하게 잘라줍니다. 양파, 대파 썰어주세요. 대파는 이만큼은 나중에 사용합니다. 칼칼한 맛 청양고추 3개 어슷 썰겠어요. 냄비에 무 먼저 깔아줍니다. 양파, 대파, 고등어 넘치지 않게 넉넉한 냄비에 준비합니다. 설거지보다 넘친 거를 닦는 게 더 힘들거든요. 생선살이 탱탱하고 신선해서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지느러미 손질되어 있지만 잘라줄게요. 물 200ml에 된장 한 숟가락 풀어서 함께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100ml에 진간장 6숟가락, 고춧가루 3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후추 조금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고등어 위에 양념과 청양고추 넣고 한 번에 끓여줄게요. 양념이 끓으면 불 세기는 중불 또는 약불로 줄여주세요. 무가 녹을 정도로 푹 졸여줍니다. 10분 이상 졸여주면 됩니다. 콩나물 한 봉은 씻어서 끓이고 있습니다. 대파 송송 썰어주세요. 대파 이만큼은 콩나물 반찬, 이만큼은 어묵 반찬에 사용할 겁니다. 양파도 썰어주고 또 어묵 반찬에 사용할 당근도 채 썰어줍니다. 콩나물 끓으면 건져줄게요. 반찬과 뜨끈한 국물을 만들 겁니다. 콩나물국을 만들 건데요. 연두 반 숟가락, 멸치 액젓 반 숟가락, 다진 마늘 조금 넣고 구입한 두부 반 모만 잘라서 넣고 끓여줍니다. 맛 보고 간 맞춰주세요. 대파 조금. 추운 날은 뜨끈한 국물이 최고죠. 뜨끈한 국물, 시원한 맛. 콩나물국 나왔습니다. 건져놓은 콩나물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고요. 소금 조금, 연두 조금, 참기름 한 숟가락, 깨 조금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대파 넣고 함께 버무려주세요. 역시 맛 보고 간 맞춰주면 됩니다. 콩나물 무침 나왔습니다. 식용유 한 숟가락, 양파와 당근을 볶아주세요. 전날 어묵국 끓일 때 남겨둔 어묵입니다. 중불로 줄이고 어묵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 조금, 진간장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 넣고 볶아줍니다. 탈 수 있으니까 불 세기를 조금 더 약하게 줄여주세요. 이제 대파 넣고 볶아줍니다.
불 끄고 올리고당 한 숟가락 골고루 섞어주고요. 깨 마무리 해주면 끝! 고등어 무조림 만드는 동안 반찬 세 가지가 뚝딱 완성됐어요. 무가 맛있게 졸여졌습니다. 그냥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을 정도로 졸여졌어요. 양념 골고루 뿌려주고 대파 넣고 따뜻한 밥 준비하세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등어 무조림, 어묵볶음, 콩나물 무침, 고등어 무조림, 콩나물국까지 맛있게 드세요. 추운 날에 또 생각나는 국물 요리가 있죠. 바로 닭곰탕입니다. 닭고기를 푹 끓여서 만들려고 해요. 얼갈이 김치도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닭고기 끓이는 동안 얼갈이를 절여줍니다. 자른 얼갈이에 꽃소금 두 숟가락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절여줍니다. 닭곰탕 끓이는 동안 절여주면 돼요.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빼줍니다. 물 200ml에 밀가루 한 숟가락 듬뿍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끓인 밀가루 불은 식혀줍니다. 김치에 사용할 거예요. 닭곰탕에 넣어 먹을 대파를 송송 썰어둡니다. 여러 번 먹을 양을 미리 썰어놔요. 닭곰탕 저거 한번 끓여서 여러 번 먹을 수 있거든요. 얼갈이 김치에 넣을 채소도 썰어줍니다. 이제 닭이 푹 삶아졌어요. 삶은 닭은 식힌 후 찢어줍니다. 닭 껍질은 제거하고 살만 가늘게 찢어주세요. 닭뼈는 다시 국물에 넣고 더 끓여줄 겁니다. 닭뼈에서 국물이 더 진하게 우려나거든요. 맛술 반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후추 조금, 소금 조금,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 식힌 밀가루풀, 그리고 멸치 액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고춧가루는 매운맛 정도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양념 반만 덜어둘게요. 절인 얼갈이 배추 물기 빼서 넣고 당근, 양파, 대파, 청양고추 넣고 골고루 버무린 후 남은 양념을 조절해서 넣어줍니다. 역시나 딱 맞는 양념이었네요. 다 넣었어요. 맛봐야죠? 맛있는 얼갈이 배추 김치 나왔습니다. 푹 끓인 닭육수는 체에 걸러줍니다. 국물이 정말 뽀얗게 진해졌죠. 양념에 든 닭고기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됩니다. 그냥 한 번만 후루룩 끓여주세요. 밥 또는 삶은 소면 준비해주세요. 겨울에 더 맛있는 닭곰탕과 얼갈이 김치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